오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른 건데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고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광주의 힘이 되겠다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 혁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달라, 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주기한 후보는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손잡고 우리 광주 시민과 광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정의당 장현주, 진보당 김주업,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도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한 뒤 진보정당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5명 중 박혜자, 이정선, 이정재, 정성홍 후보 등 4명은 오늘 후보 등록을 완료했고 강동환 후보는 내일 등록할 예정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여론조사마다 무응답층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이라 부동층 표심 잡기가 핵심 선거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KBC 고울입니다.